내가 뭘 잘못했다고? 사방님! 이필재 형사 징계 처리 어떻게 됐나요? 1개월이요? 형사란 사람이 미국한 시민한테 폭력을 행사했는데 참으로 손방망이 처벌이군요. 실망입니다. 어떻게 됐어요? 이봉이랑 동해조리사 접촉한 거 발견됐어요? 한식당이요? 이봉이랑 세화가 회장님 부부를요? 이봉이 조리사 난데없이 거기 갔을 때 분명히 뭔가 있을지 모르니까 그 식당 주변을 샅샅이 살피도록 하세요. 세화가 회장님 사모님 구경시켜드렸다고 끝내 모시고 나갔댄다. 정말 어이가 없어서. 지가 뭐라고 두 분을 모시고 나가? 너 정신 똑바로 차려. 이혼 소송도 꼬투리 잡히지 말고 빼도 박도 못하게 밀어붙여야 돼. 안 그러면 중간에 무슨 일 당할지 모르니까. 네, 알겠습니다. 근데 너 어제 그 동네 무슨 일로 갔는지 정말 얘기 안 할 거야? 사실은 동해 그 자식 그 동네에 살고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뭐? 근데 번지까지는 알 수가 없어서 근처에서 기다리다가. 몇 번을 말해. 그건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넌 호텔 일에만 집중하라고. 하지만 지금 너한테 중요한 건 동해 따위가 아니라 호텔이야. 회장님 부부한테 네 능력을 좀 더 확실하게 인정을 받아야 승계 절차를 서두르실 거라고. 너 가서 회장님한테 보고할 사업계획 다시 한번 검토해. 한치의 실수도 있어서는 안 돼. 사모님 맛 괜찮으세요? 이 닭김치 만든 조리사 불러와 당장. 왜 그러세요? 맛이 이상해요? 긴장할 거 없네. 맛있단 뜻이니까. 닭고기 잡냄새도 없고 깔끔하니 아주 맛을 제대로 냈어. 맛있게 먹었으면 만든 사람 칭찬도 해줘야지. 스카웃까지 해가면 더 좋고. 아, 네. 예? 특별실 손님께서 절 보자고 하셨다고요? 자네가 만든 닭김치가 좀 마음에 드신데 인사만 드리고 와. 아, 예, 알겠습니다. 동해씨 뭐해? 앞치마 왜 벗어? 집에 가려고? 아니요, 특별실 손님께서 절 보자고 하셨다고 해서요. 특별실? 안 돼! 윤세화 와 있어. 예? 정말요? 윤세화가 호텔 회장 부부 모시고 왔어. 동해씨 꼼짝 말고 여기 있어. 내가 갈게. 죄송합니다. 닭김치 만든 조리사가 지금 손이 바빠서요. 제가 대신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이분들이 누군지나 알고 그러는 거예요? 어디서 예의 없이. 그럴 것 없다. 조리사는 음식 만드는 게 본분이 아니냐. 본분을 다하는 게 제대로지. 조리사에게 전해줘요. 아주 음식 아주 맛있게 먹고 간다고. 또 오겠다고도. 네, 감사합니다. 자, 마사지에서 이제 갑시다. 네. 이제 그만 일어나야지. 예. 자, 으저. 내 나이 몇 살까지 파마 말고 살아야 돼. 두 딸량 키워놔봐야
내 순간 편안해진 건 하나도 없네, 그냥. 아휴. 엄마! 아, 엄마. 어머. 아이고, 사무는 내 방에 있어. 부탁해. 아니, 뭐야? 방금 금방 퇴근해온 나한테 얘를 왜 안겨? 나 빨리 나갔다 올게. 마음 변하기 전에 빨리 해치우고 와야겠어. 어디 가는데? 파김치대에서 온 엄마한테, 어? 쌍둥이를 왜 맡기냐고. 독립운동 하러 가는 것도 아니면서. 내가 인간다운 삶을 사느냐 마느냐 결단을 내리고 와야겠어. 야, 여보세요! 그게 무슨 말인데! 아, 요새 쟤들이 왜 저래? 못 알아들을 말만 해야 되고 말이야. 어? 아이고, 배고파. 나도요. 아들, 딸 한 탓씩 낳아서 키우고 싶다고요. 그치만 현실이 받쳐주질 않잖아. 애 한 명 낳아서 잘 키우는데도 기둥뿌리가 흔들리판에 셋이라니. 아우, 안 되지. 이거 못할 짓이지. 예, 장모님. 네? 새해가 어디 급하게 나갔다고요? 인간다운 삶을 사느냐 마느냐 뭐 결단을 내리고 온다 했다고요? 설마, 설마 안 돼, 안 돼. 이거 여기 돈이야? 안 돼. 장모님, 채영이 아직 안 왔어요? 전화도 안 받아. 어디 가서 뭔 결단 내리고 온단 말이야. 자네는 뭔 일인지 아는가? 얼굴이 새파래져가지고 심상치 않아 보이던데, 어? 장모님, 저 세영이 분명 애기 포기하러 갔을 거예요, 분명해요. 뭘 포기해? 애를? 아니 무슨... 지금 세영이가 임신했단 말인가? 어쩌죠? 아, 세영이 무슨 일 내면 안 되는데. 아니 무슨 힘이 나만 남아 돌아서 애를 또 가져, 어? 이 피덩이도 키우는 것도 힘들다고 중대 사내하는 주제. 아, 그렇다고 생긴 애한테 그러면 어떡해요? 그거 범죄라고요, 범죄. 나만 놓으면 누가 키워주나? 애 하나 더 키우는 게 보통 일이야? 아이고, 피 끓는 청춘을 누가 말려, 누가. 나중에 혼내세요, 장모님. 나중에 혼내라고요. 지금 채영이 먼저 찾아야 된다고요. 안 그러면. 아, 안 돼. 사무실 할매도 주소를 잘못 찾은 거요. 아니, 우리 새한테나 점지해 줄 것이지. 너 어디야? 전화 받았나? 아이고, 세영아, 세영아. 어딘지 알면 어쩔 건데? 나 이미 마음 먹었어. 애 셋 낳고 내 인생 이렇게 발목 잡힐 순 없어. 세영아, 저 침착하고 내 말 좀 들어봐. 어? 지금 뱃속에 있는 우리 아이 장차 인류를 구원할 큰 인물이 될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야. 아, 네가 잘못 내린 그 순간의 판단이 인류를 멸망시킬 수도 있다고. 인류 구원 좋아하시네. 아니, 나부터 죽게 생겼는데 인류 구원이 됐어요? 난 절대 못 낳아. 세영아, 저 생명이라는 건 존엄한 거야. 어? 그 아이 우리 사랑의 결실이자 우리 강희산이의 소중한 동생이야. 아, 그 포닥포닥 뛰는 그 심장 소리 좀 들어봐. 지금은